저는 2006년도에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2010년도에 처음 그림을 접했는데요. I'm based in photography. I shoot music videos, commercial, TV shows, movies and stuff. And now I'm a painter. My job is actor and director and gangster. 그리고 한국 1세대 아이돌 가수고요. 데뷔한 지가 27년 차 가수이고 지금도 그룹 활동도 하고 있고 그룹 이름은 신화고요. 한국에서 조각을 전공을 했고 독일에서 미디어 쿠스트라는 이제 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은 예술가로 살고 있습니다. I've been painting for about 3 years. In the elementary school. 나는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렸어요, 학교에서.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 그림을 좋아해서 대회도 나가서 수상도 한 이력도 있고. I'm not a painter, just beginner. Sometimes you get tired of working with a bunch of staff. When I paint, I can focus on myself. 처음에는 어떤 심리 치료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메시지를 그림으로 담을 수 있어서 음악도 혼자 만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혼자 그리는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지금은 그림을 혼자 그리는 시간이 더 뭐랄까 더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? 아트테이너는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신조어예요. 그러니까 엔터테이너들이 이제 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설레기도 하고요. 아직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아직 못 하겠어요. 또 지금 뉴욕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정말 너무나 애착을 가진 그림들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. 이번에는 캠퍼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고 제 자화상 이야기로 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작업을 보여주려고 I wanted to be more kind, just telling a story, expressing myself with more colors. I started writing words in a sort of like a diary. 극 속에서 이제 관객들이 관음하는 어떤 심리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욕에서 전시하게 될 꽃에 대한 다 정열적인 어떤 뜨거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한 작품 두 개예요. To be honest, I don't really know. 일단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. I hope it's gonna last for a long time. 세계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. I find it very interesting and funny how American kids nowadays they're screaming after like famous K-pop idols. They want to get to know us a little bit more. 사랑이다. Family? 모르겠어요. It's about expressing myself. It's me.